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진짜 멋있어요. 아, 세상에. 예. 블랙 다이아. 예. 자, 블랙 다이아. 예, 요렇게 다 블랙 다이아. 11월 달에 거금 주고 구매했던 그 뿌리 없는,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찍는 영상 중에 뿌리 없이 들어온 아이들을 가장 먼저 찍었던 아이들로 기억하고, 그때 제가 조금 거한 돈을 주고 구매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뿌리가 다 이렇게 잡혀서 에이,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여기 안에 보면 생장점에 보면 다 이제 뿌리가 잘 잡았다라고 그 말을 하는 듯이 제가 볼수 있더라고요. 예, 얘 블랙 다이아. 그리고 얘도 블랙 다이아죠? 예, 아유 그때 막 뿅반해가지고 막 아유 어쩔지 모르고 샀어요. 아유, 자. 그리고 이 얘네들은 멕시코 야생 말이에요. 예, 그때 10만 원 주고 샀어요. 예, 그래도 안 죽었죠? 하나도 안 보냈어요. 하나도 안 보냈어요. 예, 멕시코 야생 말이야. 그때 11월 언제예요? 예, 3일 날. 예, 맞아요. 샀어요. 10만 원. 하나에 10만 원 주고 샀어요. 자, 하나에 10만 원. 근데 사실 이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작년 말고 그재작년에 맞아요. 19년도에도 뿌리 없이 있는 아이들을 사서 잘 키웠는데 그거 영상에 해드릴게요. 자, 멕시코 야생 말이야. 얘는 캘리포니아 에보니. 예, 맞죠? 세상에. 캘리포니아 에보니 그때는 조금 얘 하나 맞아요. 5만 원. 레드 피니쉬. 괜찮죠? 그다음에 얘네는 다 블랙 선. 예, 블랙 선. 어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근간에 어느 분이 오셔서, 예, 요 아이 진짜 멋있죠? 자구가, 온천지 자구뿡, 자구뿡뿡뿡뿡, 예, 자구 생산에 이렇게, 예, 반대편에도 이런 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비앙 로즈는 어느 분이 진짜 애끼고 애낀다고 하는데 위에만 주시더라고요. 가격은 같은데 아래는 종자로 쓰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아이. 예, 요 아이가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맞아요. 뿌리 없이 구매해서 이렇게 잘 키운 아이예요. 예, 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저희 장 언니 이제 키핑장 언니가 어떻게 언제 들어왔는지 그 임하는 아이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요? 희한하게 다른 거다 잊어먹어도 내 생일날 잊어먹어도 야가 며칠 날까지 기억이 안 되고요. 작년 뭐 언제쯤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이게 기억이 나는 거죠. 여기 제가 이제 몇번 매대요? 36번이요? 여기 이렇게 36번 매대, 36번 매대. 안 보였어요? 36번 매대인데, 이렇게 애원이온 아이들 이렇게 밑으로 뺐어요. 맞아요. 애원이온 아이들이죠? 저기 뒤에도 있죠? 애원이온 속의 아이들. 예, 맞아요. 매대 밑이에요, 매대 밑에. 그 다음에 좀 한번 그 36번 매대에 이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요게 혹시 지난 영상에서 봤던 그 물랑루즈랑 같이 군생 구매했던 아이들. 그리고 얘는 그 아메스트로요? 진짜 이뻐요? 아유, 자구 생산이 여념이 없네. 자, 얘가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얘는 매우개창. 예전에는 다 아가보이데스라고 유통을 해서 그냥 다 그냥 아가보이데스로 제가 구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자, 얘가 원종 크리스마스. 군생이에요, 군생. 아유 이뻐요. 네. 자, 그리고 얘는 크리스 보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이제 깜놀하셔요. 얘요, 한 3,000원 정도 포트를 구매했는데, 제 기억에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겨울 두번더 났지 싶어요. 예. 작년 말고 19년 이맘때쯤 샀던 것 같아요. 3,000원에. 예, 제 손이 이 정도니까 진짜 큰 대품이죠. 완전 짱짱하죠. 그리고 얘는 피멍산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때 피멍이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건 분갈이한 건데 얘도 아마 얘랑 비슷하게 샀는데 그 피멍이어서 제가 뭐한 15만 원쯤 준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 군생이면 뭐한 6만 원?
7만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죠. 근데 많이 크기도 했지만 피멍이 없죠? 거짓말이죠? 누가 피멍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 영상, 지난 영상 보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리고 그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난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런 아이들이 이 포트에 그냥 있는데요. 요만밖에 안 했거든요. 왜냐면 5,000원씩 3개에 15,000원에 샀었던 아이들이에요. 엘콘. 예, 그래서 그 영상을 새삼스럽게 보면서 어머 진짜 많이 컸다. 그런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자랄 때 뭐 모르다가 유튜브가 좋아요. 영상이 딱 있으니까. 얘는 지금 몬스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 이사 올 때 조금 이렇게 맞아요. 입장이 이렇게 됐는데 이사 올 때 맞아요. 이사를 집에서 한번 했고 키핑장에서 다시 키핑장으로 이동하면서 몬스터로 바뀌어요. 어휴 세상에 그 봐. 물 좀 맡겨야 되겠어요? 몬스터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썸씽 와인. 어휴 뭐 와인 색깔 든다더니 안 들어요? 기다려 봐야죠. 자, 오렌지 에보니가 지난 영상에 봤잖아요. 얘도 5년 넘으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헬리아 군생이요. 어우 세상에 멋있어요. 크느라고 막 진짜 작았었거든요. 여기 요만했었거든요. 진짜 많이 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랑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그 작년 5월 달에 2만 원 정도에 구매했었던 아이들이에요. 작년 5월 달에 2만 원에 구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시집 갔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다 시집 갔어요. 그거 다 보여줘요? 아유, 어느 집으로 갔나. 자, 그 다음에 그랑떼. 얘도 그랑떼인데 얘는 약간 요즘에 유행하는 영린 포스 나죠? 오, 세상에. 얘 뿔이 다 내서. 어머, 야, 영린 같네. 진짜. 세상에. 그랑떼.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원종해 보니 슈퍼클론. 카리스마. 혹시 지난 영상에서 얘 봤죠? 뿌리 없이 유튜브 하기 전에 구매했던 아이. 자, 그리고 얘는 코데로이. 예, 코데로이. 예, 코데로이. 어우. 입장에 엽성을 한 번만 이렇게 보면 언니들이 왜 이렇게 잘 키우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는 립스틱. 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립스틱. 자, 끝내주죠? 립스틱. 어우 대단합니다. 혹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지난 영상 볼 수 있으면 지난 영상에 요만밖에 안 했었어요. 이만한 걸 이 큰 분에다 심었어요. 제가. 어우 통은 아마 한 통 합니다. 한 통. 예, 한 물통. 자, 그 다음에 얘는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보니하고 아직 구분은 안 가는데 얼마나 오래됐냐면 얘는 저희 베란다에 키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겨울 두 번에서 세 번만 나면 이렇게 이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맘 편히 구경하시는 거는 내가 만약에 오 크리스마스 이쁘네 그러면 크리스마스 내가 예산했던 금액인데 포스가 좀 좋은 거 나오면 구매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영상을 천천히 갑니다. 밥그림. 예전에 제가 매니아방을 많이 돌았는데 지금은 예, 나도 매니아. 내 것도 이뻐. 자, 그리고 제가 이 두 아이는 홍상생술인데요. 제가 8,000원에 구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저 창도 뭔지 모르고, 예, 맞아. 유튜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그냥 비싸. 그때 8,000원에도 비싸서 살까 말까. 그런 집에서부터 아까 이 크리스마스랑 다 집에서 베란다 거리대에 다 내놔서 키웠던 아이들. 그리고 여기 이게 아메스트로가 이렇게 이뻐졌어요. 처음에 아메스트로 봤죠? 더 크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서 홍상생술 아메스트로 비슷하고 몰게인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이게 원종이 아니고 실생으로 하다 보면 꽃이 피었을 때 부비부비 할 때 맞아요. 그 다 붓에 묻은 정도만큼씩 얼굴이 나와요. 아주 변이가 아닌 이상은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이 골드왁스 있다고 그러면 그 오래된 매니아 사장님들이 진짜 부러워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얼굴 하나에 얼마였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보기도 드물죠.
처음 보세요? 그 예전에 아가보이데스라고 해서 맞아요. 알고 있는 그 창이에요. 얘는 골드왁스로 유통을 한 아이. 자, 얘 마리아는 맞아요. 그 마리아 금인데 그분이 나한테 금이 나올 거다. 얘는 완전히 금종자다. 근데 진짜 3번 얘 다 금이 다 나왔어요. 분생으로. 어휴, 세상에. 그분이 보면 다시 달랠까요? 예, 선물 받은 건. 그리고 사이즈 작았었고, 그때는 내가 볼 때 다 무지였었어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죠. 금무지라고. 금무지라고 표현, 창금무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가 창금무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금으로 다, 돌고 있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얘가 원종 탈론인데,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랑떼처럼 그 약간, 영린 스타일이죠? 예, 어우, 나 이 스타일 좋은데, 안 사도 되지요? 그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페인 에보니도, 예, 맞아요. 이런 색깔 드물죠? 조금 전에, 이제, 저희 그, 키핑장에, 이제, 초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플로리디테가, 진짜, 예, 다, 얘가 8,000원짜리 샀는데, 예, 그때는 매대가 너무 넓으니까, 막, 큰 분에 심었더니 다 이렇게 크게 자랐고, 요즘에는 큰 분에 못하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다육이는 화분만큼 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몬따리아 아무리 봐도 진짜 멋있어요. 아무리 봐도 멋있어요. 얘도 진짜 작았었거든요. 내가 데리고 올 때 아마 이 정도만 했었을 거예요. 요 정도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엉아보다 더 큰 엄마 같은. 네, 맞아요. 그리고 흑장미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흑장미 아직 달구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얘 진짜 이뻐요. 로즈마리아. 어우, 다 물어봅니다. 얼마야? 팔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예, 칼리스토. 예. 군생이고, 이렇게 색상이 나는 게 진짜 드물잖아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얘는 가시네. 예, 그, 가시네 그러면, 맞아요. 그, 경기도 그쪽에 그 사장님이 맞아요. 처음 만나면서 주신 선물. 가시네 말이야. 가시가 이뻐요? 독특하죠. 깜정도 아니고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죠. 주황색이죠. 예. 키워보니까 이렇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디커버리 금. 작은 포트에 있어서 큰 포트에 심은 아이. 자, 그리고 얘는 루치 금. 자, 루치 금이죠. 어우, 세상에. 자, 여기까지만. 자, 제가 매대 번호 36번. 자, 36번이죠? 자, 그, 이게 매대가 하나예요. 1200에 3600 정도 된다고 하는. 자, 이제 요렇게 큰 아이들은 안 보이죠? 예. 지난 영상에 원종 벽원 봤던 경계선. 자,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맞아요. 36번까지가 3탄인가요? 네. 사탕 갑니다, 사탕. 예, 가겠습니다. 네네네네. 다람다육 키핑장입니다.